네네, 요거네요. 아까 깜짝 놀랐네. QR코드 한 번만 찍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보시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처음에는 QR코드 전문 매거진이라 해서 굉장히 생소했는데 굉장히 새로운 발상, 새로운 접근이어서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언론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. 또 정말 잘 되셔서 대한민국 어떤 그 지방자치의 발전,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대표 매거진이 되셨으면 네. 네.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네. 듭니다.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성과를 좀 꼽아주신다면?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가장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가 되었습니다. 네.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러한 과정에서 만약 뭐 국정감사 같은 것을 할 때 뭐 페이퍼리스 커미티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 지금 어떤 의료 공공 위기의 원인이 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것도 주목하면서 종이도 없애자 불필요한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실험과 시도를 이제 했었고요.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성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뭐 복지에 관한 사각지대 해소도 있고 공공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. 의원님 요즘 고민이 있으시죠? 제일 큰 고민은 코로나19가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임박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이 확산과 진정이 막 교차하면서 네. 이것이 그냥 우리 다의 바람만큼 확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네. 문제고요.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범으로 보이는 남성이 아이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. 아동학대와 관련된 각종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고 저희가 열심히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저희들이 국회에서 노력을 해서 이 법들을 통과시키고 나면 내일 또는 다음 달 이후로는 과연 아동학대라는 단어나 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까 하는데 대한 100%의 자신이 솔직히 네. 없는 것이 현실이고 네. 솔직한 네. 고백 아닐까 네. 싶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코로나는 확산세일까요? 진정세일까요? 진정으로 가는 마지막 싸움이다. 네. 이렇게 네. 보고 있고 네. 또 보고 싶고 네. 그렇습니다. 사실은 네. 네. 전문가들 가운데는 네. 이렇게 그래프를 갖고 네. 분석하는 분들은 네. 4차 대유행을 네. 그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네. 것이 네. 사실이고 네. 실제 통계는 지금 400, 5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네. 그러나 저희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네. 네. 다시 4차 대유행으로까지는 가지 않고 네, 막아낼 수 네, 있는 것이 아닌가. 네. 어쨌든 이번 코로나가 4월 전망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습니까? 없다고 할 수는 없죠. 특히나 정부 여당의 경우는 선거라는 게 후보의 문제도 있고 또 선거 그 자체를 잘하냐 못하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봐서는 국정을 잘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고 생활이 안정이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선거 때문에 방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거의 승패를 생각할 여력과 결을 없이 그것보다는 정말 이 방역과 민생이 워낙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우선하는 의원님, 사실 코로나19 6.25의 K-방역 성과가 세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건 좀 한번 찍어보시고 이거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Based on the confirmed cases per 1 million people, Korea is putting up a good fight against the virus. OECD predicted South Korea's economic growth rate for 2020 to be minus 1%. It is below zero. But it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. 네네, 요거네요. 아까 깜짝 놀랐네. 네. 그 각 이제 한 30개국 정도의 싱크탱크
분들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이런 남에 대한 배려, 기본적인 어떤 기본을 지키는 back to basic, 기본을 지키는 민주적인 시민 덕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백신에 대한 공정 분배의 문제라든가 네. 이런 등등을 제기했던 내용이 이렇게 QR코드로 탁 찍으니까 볼 수 있어서 좋네요. 명품 어쨌든 1등 영등포를 좀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뭐 지역에 대해서 뭐 현안이나 지역 말씀을 좀 해 주실 게 있으신지.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. 그 제가 선거 때는 이제 영등포를 이제 1등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제 저의 경우는 영등포 을 지역인데 여의도 또 신길동, 대림동 이렇게 세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림동은 경제 발전을 좀 이렇게 요구가 높은 곳이어서 개발과 경제 발전의 요구가 높은 곳이어서 최근에 이제 남부 사업소가 나가면서 있는 지역에다가 이제 벤처 창업 센터를 들여오기 위해서 올해 그 기초 작업을 이제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새로 이제 뉴타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는 신길동은 교육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군을 공정하게 배정하는 문제라든가 특히 이번에 이제 중학교도 좋은 중학교가 하나 들어서고 그 주변에 제가 좀 첨단 어떤 교육 관련 지원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여의도는 뭐 금융특구로 발전하기 위한 각종 이제 작업들을 해서 작년에 뭐 금융 관련 대학원도 했고 이번에 또 환경 관련 대학원도 들어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GTX와 관련된 복합 터미널도 유치하고 하면서 여의도는 그렇게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. 네.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.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만은 열심히 일하고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 말씀도 듣고 지역 발전도 하면서 그렇게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보건복지위원장님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희망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네. 올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첫째 과제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제 백신 접종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지원 그리고 또 법적 대비를 아끼지 않아서 첫째로 코로나19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. 의정협의를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. 코로나19의 극복을 첫째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단단하고 포용적인 그런 복지사회로 저희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함께 잘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여야 잘 조율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국민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 뵙지만 김민서 우리 위원장님을 뵈니까 더 여러분들이 든든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해주시라고 응원도 같이 박수를 치면서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